네, 안녕하세요. 저는 더 라운지 바버의 바버 여운입니다. 100%는 아니지만 제가 그 관여한 부분도 있고 이 안에 그 소품들이나 이런 거는 주로 다 제가 관리하고 제가 채워넣고 있죠. 저는 미용을 하고 있었고요. 저한테는 남자 손님이 더 많았고 그리고 여자 머리는 별로 재미가 없어서 더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서 바보의 길을 선택했죠. 그럴 때는 유튜브나 뭐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커트 동영상 아니면 커트 교육을 들으면서 그렇게 극복해 나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네덜란드에 있는 올드스쿨 아카데미도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갔다 오게 된 거죠. 바버는 지금 봤을 때 타투도 많고 그리고 되게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 굉장히 멋지고 화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만 보고 시작을 한다면 그만두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바버를 시작하려면 그 누구보다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기존의 미용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부분도 있고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 열정을 계속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다면 그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사명감이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나라 미용업계가 지금 많이 사양산업이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시작하는 젊은 바버들이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준다면 우리나라 이용업계도 분명히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.